어제도 우리 이재원 대표님과 이승근 회장님께서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음식 발효 소멸기획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미생물에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재원 대표님께서 구상하고 또 그것을 실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한의사 흑학 박사라고 소개한 분은 저희 집안의 제 동생입니다. 흑학 박사인데. 근데 현재 한국 한의 생명연구원의 원장으로도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에서 이재원 대표와 더불어서 현재 유산균 20가지 이상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매주균, 그 다음에 청국장균, 낫도균 등등 20여 가지 이상의 균들을 확보해서 지금 그로 인한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려서 축사를 다 읽을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할 이야기 좀 많은데.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발효기 제조 공장도 인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앞으로 된장, 청국장, 간장, 고추장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이 이 미생물을 통해서 생산되고 여러분한테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재원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너무 꿈이 찬란합니다. 지금 이제 판매와 제조가 더불어지면요, 이제 우리가 대기업체의 기본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꿈이 많고 어떻게 하든 이 회사를 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도 제가 이재원 대표님이 하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동참하고 뒤에서 후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덴탈 사업의 핵심인 접수처죠? 접수처라고 하죠? 접수처가 전국 방방곡곡의 네트워크로 형성될 때 그것은 바로의 모든 기술을 가리키는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가 바로 동네로도 되고 상업화해도 되는 그런 장소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 고객과 상대하고 또 동네와 상에서 여기가 우리 위랭 코리아의 홍보장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해는 이제 우리가 내년은 이제 돼지띠입니다. 황금 돼지띠가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이 변성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늘 면총이 항상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타가 사관이 물러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맛있는 가려고 되니까 활용 잘 하시고요. 이어서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들 화면에 올릴 때 큰 박수, 감사의 박수. 자, 주식회사 5대가 김창환 회장님께서 EM 손박수 50박스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다 보면은 뭐 5층 화환이 있죠, 그죠? 오늘 화환을 선사하신 분이 계세요. 길림일보 한국지사 전충봉 대표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고요. 함께 자리하지 못해서 길림일보 인천지사 박민홍 기자님께서 같이 자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민주 포커스 신문의 문현택 대표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민주인사관 중앙중국 동포중앙의 이윤택 회장님께서 화를 보내주셨거든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렌탈 접수처죠. 저기 먼 목포에 산정동이라고 있어요. 산정동점 렌탈 접수처 산정동.
음악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번 또 뵙겠습니다. 크게 보내주신 분 있으세요? 자, 대한동포 제기협회 사무총장 김관용님께서 축의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미래코리아 우리 사업자 대표이신 전현희 사업자 대표님께서 50만원을 행사로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행사에 현금 시상이 있어요. 장기자랑 1등은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그래서 10팀 연습을 하고 오셨거든요. 이부 행사에서 로그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코리아 우리 국장님들께 대학 사업자들이죠. 13명의 국장님께서 일일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전태서 국장님, 황명일 국장님, 안인성 국장님, 한민규 국장님, 이영남 국장님, 전희정 국장님.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제가 사실은 2층에 내려가면은 예, 시선을, 예, 지금까지 평소보다 3배를 했는데, 헬륨가스가 부족해서 한가한 공손 모두 즐기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남용 국장님 나오세요. 대한 깊은 감사와 관심과 이해로 온갖 열과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그 고마운 뜻을 이 폐에 대여 공로패를 드립니다. 큰 박수 주세요. 자, 이하 같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고 계시죠? 자, 한민규 사장님 요리사 자격증 있어요. 호텔 주방 우리 사업자 식당에서 정말 음식 봉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순자 사장님 여러분의 식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봉사한 사람으로 한명일 사장님, 오포 센터장님이시죠? 감사합니다. 경연. 이분정 소사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강상봉 사장님께서 수여하겠습니다. 자, 계약계에서는 회사에 대한 투철한 애착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회사의 개혁 공로가 지대하므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27일 미래코리아 대표 이재원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 몸 같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회사를 내 몸같이 현실적으로 봉사하신 먼저 하신 사업자님들 정말 봉사하신 사업자님들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함께 동참하셔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신 공무원 크신 사업자님과 대표이사 사업자님이 같이 맡게 되실 텐데요. 이 대표이사님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무상으로 먼저 고생하신 사업자님께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2회인데요. 2회에 11월달에 먼저 받아갔고요. 또 이번에 연말에서 2회 지금 또 무상으로 대분해 주고 계십니다. 약 8만 주 정도를 회사 대표님 주식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사업자가 곧 주인이 되는 그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용 대표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로 사업자가 출근하고 열심히 하신 사업자들은 적게는 100주에서 많게는 주수를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차별 열심히 기여한 바의 공로에 대해서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대표로 시상을 하실 전현희 대표 사업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무상을 받고 싶지요? 네. 회사에서 주식 그냥 주는 거 처음 봤죠? 네. 네.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하셨는지 한분 스피치가 이어질 겁니다. 네, 세브란 스피치 이어질 때 여러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주시고 회사가 내 회사다 라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신 사업자 소개 올릴 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주세요. 저희는 생각하는 기업 주식회사 미래투자에서 성립, 공사, 헌신, 나눔의 차원을 가지고 부천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박미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또한 누구를 초지로 인해서 저는 이곳에 한민규 국장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전직은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미래코리아라는 이런 회사를 소개받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저도 열심히 하진 않았다가 제가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믿음의 기업이어서 나눔의 기업이어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방향성이 너무나도 좋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인 상품을 가지고 각가정에 보급되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어디 가서 환경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은 나가서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바깥에 나가면 제가 뭔가 할 만한 일거리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통하여서 대표님의 마인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만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꼭 필요한 제품으로 해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컸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제 꿈을 실현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곳의 미래투자에서는 그냥 나눠주는 거, 그냥 베풀어주시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나의 소득이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신을 했고요. 이곳에서는 제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생겼고요. 2020년도 제 7월 30일 제 생일날 저는 꼭 반드시 여기서 수석 본부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이 사업을 꼭 할 것이고요. 반드시 해내고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건강과 미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미래코리아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박실건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음식물 소멸이라는 것을 대했습니다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친 강의를 듣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이 음식물 소멸이는 가정에 꼭 필요하고 환경사업이 되겠다 또 병마가 없는 세상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은 좀 더 우리 이웃에게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이다 해서 저는 20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대를 계약할 때 저는 이 20대를 계약하면 한 대에 40만원씩 한 달에 준다는데 20대를 계약하니까 나는 한 달에 800만원이란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항상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좋은 일을 하라는 그 말을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00만원과 또 이 렌탈을 전국 렌탈장도 가입했습니다.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수익과 또 지사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하로 1000만원 이상은 수입이 되고 앞으로 이 3년 후면은 1억씩 수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소멸기를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 한 대씩 두고 또 이웃에게 놀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코리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이고 믿음의 기업이고 나눔의 코너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대기업으로 가는 그러한 발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래코리아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이 음식물 소멸기를
무시하지 말고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대를 멘탈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멘탈은 한 대 하면 끝이죠. 그렇죠. 여기는 멘탈 하신 분들에게, 고객에게 회사에서 매월 들어오는 사용료 23,900원 속에 2,000원씩을 떼서 먼저 한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나눔 보너스로 가는 게 있어요. 지금은 사업 초기입니다. 뭐 100만원 정도 외국 타야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나이에 늘려오면 늘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미네코라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렌탈 하나 했더니 어느 일정 시간이 되니까 통제가 되고 어느 일정 시간이 되니까 월 40만원까지 매월 연속성 소득이 발생하는 이 렌탈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전태 선사님의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선입니다. 환경과 건강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기업 주식회사 미래인포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전태선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원래 직업이 노가다입니다. 인테리어 업자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미래인코리아에 접을 들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누님이신 전현희 본부장님이 봉사를 보라고 꼬셔서 올라왔습니다. 부천에. 이 딱 한 달 전에 올랐는데요. 작년 한 달 전입니다. 1년하고 한 1개월 전에 제가 부천에 올라서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본사 봉사를 하러 와서 일을 시작해서 왜 미래인코리아를 하게 됐냐?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사업자사님들에게 마케팅을 푸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케팅을 푸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듣다가 또 이제 내일 하고 또 듣다가 내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마케팅이 같아서 아, 나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이 미래인코리아에 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원래 고향이 해남입니다. 집이 해남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 전에 지금 가족들과 다 부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어머니를 두고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우리 자식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버리고 우리 부천 미래인코리아를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효자입니다만은 저는 이 미래인코리아를 택한 이유가 그만큼 확신이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미래인코리아를 택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사장님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미래인코리아는 너무 멋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한나밖에 없는 회사고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은 우리 사장님들은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제가 봉사를 하는 도중에 5층이었거든요. 근데 사재를 다 손으로 올려야 돼요. 합판, 다루끼, 그리고 누바 같은 거. 근데 우리 대표님과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희 누님이었죠. 저희 누님이 다 옮겨주셨어요. 기술자는 일을 하고, 이게 대모도로 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근데 일반적인 일을 의뢰하신 분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내가 올리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 그만큼 사람이 좋으신 겁니다. 우리 대표님을 믿고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을 미래인코리아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인생이 바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사하게 자, 아, 그 사람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돌아보셔도 전현희 대표 사업자님 어머님이시자 전태선 사업자님의 어머님이 되어 손박감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에서 이 행사를 생각하기에 들어오셨고요. 48명 며느리 천주 3명 다 인천으로 이사하면 얼마나 적적하시겠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오셔서 혼자 계시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게 됐나 해주고 이 얘기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이분은 제품을 이제 일주일 정도 쓰신 고객이시자 오늘 사안을 보내주시기도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상부 스피치가 이럴 때 큰 박수 주세요. 제한동포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김숙대 회장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숙자입니다. 네, 22년 전에 한국에서 온 지 두 달 만에 음식업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22년 동안 한국에서 진달래 냉면이란 냉면 사업을 하면서 돈도 좀 벌었습니다. 하지만
또 부포사회에 10억이 넘는 돈도 환원을 해서 봉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상을 우리 동포 80만 명 동포 가운데서 또 30년 만에 처음 이번에 이 미래의 고려는 사실 저희 생소한 이제 이런 상품인데 일찍 이제 8년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이걸 써본 적도 없었고 제일 이제 머리가 아픈 게 이제 우리 식당 할 때 음식물이 많이 나와서 그 처리할 때마다 참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후에 종량제가 나와서 종량제로 하는데도 항상 이제 집이나 음식점에 참 이게 제일 음식물 처리가 이제 머리 아픈 일로 나섰는데 이렇게 좋은 상품이 있다는 걸 여기에 이제 저희 이제 먼저 선배이신 박준성 씨가 여기를 이용해서 와 들어보라 해서 딱 들은 순간에 너무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구입해서 지금 써봤는데 진짜 생산밖으로 좋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을 참 이렇게 연구를 해서 상품을 제조를 해주시고 또한 좋은 이제 렌탈이란 이런 마케팅을 내놓으셔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고하시는 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한데요. 맞죠? 네. 대단하신 분이 여러분 대통령 초청 받기 쉬워요? 어렵죠. 저런 멋진 분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렌탈 사업을 하시러 오셨잖아요. 정말 승승장구 하시라고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레의 고난으로 제가 회원권 추첨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왔는데 이 자리에 처음 왔는데 아직 회원권을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누락되신 분이 있을까봐 회원권을 다 가지고 계시죠? 회원권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손 던져주세요. 못 받았으면 얼른 받으세요. 네. 지금 앞에 그 있는 리본 매직에 그 안에 번호가 있어요. 자, 몇 번 받으시고 싶으신지 제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2F 그리고 그것도 33만원짜리로 드릴 거예요. 어마무시한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우리의 대표 이대호 대표님의 2018년 마무리하고 2019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2018 마무리와 2019년 사업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텐데 소개할 때 큰 박수 필요하죠. 이대호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영업사원 생활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미래코리아 세우시면서 여러분 나눔의 기업을 표방한 겁니다. 제가 그 이 기업이 좀 처음 오신 분들은 문화에 적응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은 믿음의 기업으로 표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아마 10년 동안 한 무당집을 전전공을 산 거예요. 아니, 무당집 생활 제가 많이 했습니다. 착! 그러면 어딜 쫓아가요? 정집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교회되긴 지 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기업을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기업을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미래코리아를 앞으로 대기업이 된다고 표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작은 회사가 어떻게 대기업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들의 생각은 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앞으로 여러분 렌탈을 통한 상장이 이 회사의 명확한 선임이 목적이에요. 앞으로 공기보다 더 큰 회사가 이 기업이 탄생될 거로 저는 봅니다. 그 뜻이 맞는 자는 함께 하는 거고 맞지 않는 자는 함께 안 하는 거고 사실. 그렇지만 1년 사이에 1년도 안 됐을까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빠르게 회사가 성장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할 거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앞으로 2019년은 어떻게 이 회사가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듣지 않고 여러분 가시면 평생 후회합니다. 아니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래코리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부가 탄생된 회사입니다. 웅기보다 더 큰 회사가 탄생될 거예요. 나누는 기업을 여러분 아까 주식 준 거 맞죠? 없는 자는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주식을 지금 종이 딱지가 맞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라는 권을 통해서 아마 불을 찬솔되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내년 이때! 또 어떤 것으로 이 회사는 또 변화되어 있을까요? 3년 후에는 이 렌탈을 지향하는 이 기업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30년이 걸렸어요. 우리의 코리아는 3년, 4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장이 이 회사의 명확한 설립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 아이템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축적하는지 또 2019년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회사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빨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 이 렌탈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뭔가 남다른 생각, 남다른 선택이 필요해요. 뭔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해요. 성공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추운 겨울날이에요. 올 겨울도 최고의 한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싶어요. 사실 저의 능력으로 이 회사를 설립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진짜 요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제가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한계가 금단을 생각하는 나눔의 기업이에요. 나눔의 기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기업을 실천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믿음의 기업이고 나눔의 기업. 우리 회사 사원이 섬김, 봉사, 헌신, 나눔입니다. 불을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이사 붙여놓은 거 맞아요. 저 혼자 좋은 집, 좋은 차 살라고 왜? 그렇죠.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눔의 기업을 실천할 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회사 여러분 운기는요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렌탈 요금을 통해서 한 달에 3,800, 4,000억의 현장이 매달 들어옵니다. 황금알라는 거예요. 단돈 10원도 여러분의 캐시백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 수익금을 나누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참 왜냐하면 가난을 대를 이어간다니까요. 가난을 대를 이어가요.
이산동 구에서 유를 찾는 기업이 앞으로 내년 1년 그럼 3년 뒤에 이 미래한 코리아를 생각하면 가슴이 불리는 걸로 본다. 진짜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한 코리아를 통해서 거부들이 탄생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요 가슴이 많이 기쁩니다. 뭐죠? 그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용기 있는 뭔가 남다른 생각 선택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제가 시작한 지 7년 됐으니까 음식을 차리려고 나 손가락질 했어요.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움직을 안 했으니까 폭포 앞에 벌써는 그냥 찾는 게 대상 아니요. 그런 수많은 순환 속에서는 찾는 대상들이 다 도난 속에서 이 미래의 뿌리도 그렇습니다. 대신 미래를 빠르게 가 오랜 세월 안 걸린다고 많은 경우가 넣어놨고 이걸 제가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저는 지리산 중에 제 고향이에요. 우리의 시골에서는요 저 흑백 TV 보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은 TV가 없었어. 부잣집 우리 마을에 딱 저 TV 한 대 있었어요. 맞죠?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도 TV가 부자들의 저주물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나와 가전제품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음식물 설명이죠. 여러분, 가전제품이에요. 여러분, 물 팔아서 대기업이 되는 움직임이에요. 물 팔아서. 음식물 태기도 여러분, 가전제품이요. 여러분들이 원천, 원천, 앞으로 절대 상품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왜? 정책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4대 기회가 있다, 말이에요. 4대 기회가 있다. 그런데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 먹고 살만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단연코 이야기해요. 먹고 살 만한 게 없어요. 바깥 세상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좋아져요. 네, 바깥 세상으로 흉년이 듭니다. 흉년. 미래 코리아는요, 가면 갈수록 풍년이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귀 열린 점을 들을 것입니다. 강하게 지긋지긋하세요. 잘 살고 싶어요. 그건 뭐냐, 도구의 선택이야. 도구가 없거든. 함께 저는 우리 옆 빨간 옷 입은 사업자들이에요. 함께 이 기업을 세우자. 함께 나누자. 이렇게 표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원투 원자들만의 각 가정의 절대상품 다 돼요. 어마어마한 거북이 나온다, 이게. 이걸 보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아! 그럼 깜깜 비대지요! 다 보면 되는데. 공기청정기도 언제부터 절대상품인데요. 항상 보면서 절대상품 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정체성은 뭐예요? 전부 보조금. 매연 저감장치, 핸드폰 보조금. 음식물 처리기도 보조금.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사업의 기회가 있다. 여기에 사업권의 기회를 배우라는 것이 제 모집대로. 저 혼자는 못 하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음식물 처리기 사업이 왜 유죄는 있나요? 시대적 배경.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타이밍이. 여러분 종량제가 왜 시행됐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다 바다에 갖다 버렸어요. 처음 보시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바다에 다 못 버리겠다.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바다에 못 버리니까 그래서 종량제가 시행된 거예요. 정책 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 이거야. 바다에 갖다 못 버리니까. 바다에 못 버리면 어떻게 처리해요? 땅에 묻든지 소각을 하든지 아니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걸리든지 근본적 대안이 있다 없다? 없다. 근본적 대안이 있다면 이것이 대박 사업이다. 누군가는요 2012년도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대로 물 들어오면 배 들어오고 뭐 바람불만 연달린다고 천만에 만만에 물 들어올 때 준비된 자가 배 지르는 거 준비된 자가 연달리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책사업인데요. 여러분 가전제품을 띄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저도 7년, 8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의 소식, 그 소수에서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 소수에서. 맞아요? 네. 여러분들 주의관 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네, 그렇죠. 이 해양투기, 이 시대적 배경상 이 음식물 처리가 각 가정에 절대상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정부가 근본적 대안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가 선택된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보고 했나요? 여러분들이요 컴퓨터 보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냉장고 있는데 김치 냉장고 보고 왜 보고 돼요? 냉장고 있는데 김치 냉장고 나왔어요. 보고 필 줄 알았나요? 아니잖아요. 다 보고 떼어서 안 됐어요. 다 전달하면 되었죠? 이 음식물 책임은 지구가 온난화가 진행됩니다. 예쁜 사업 대박이라요. 내년에 가면 예쁜 또 대박이야. 계속 대박이야. 음식물 처리도 이 지구가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대박 사업의 절대산물로 자리매김한다. 그리고 미래를 내가 보는 방법 해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절하다. 간절하다. 가난이 집에 찌그러진다. 진짜 대박 사업이다. 농담이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바다에 버리는 게 금지되면서 시기가 뺀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 소동이 아직도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난리들인데 그동안 공들여온 음식물 쓰레기 정화 사업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필요할 때 재기능은 못하고 돈 먹는 하마로 변한 음식 폐기물 정화 사업의 실상을 박천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수십만 톤을 가축에게 먹이거나 무단으로 버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상해수사대는 재사용이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 사료로 쓰거나 하천 등에 버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태울 경우 미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이 금지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짧은 시간 10분, 20분 갖고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못 버리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날 계속 음식물 쓰레기 나와요. 그럼 정부는 치워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바다에 못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예, 다육신이 1급 바람도 다육신이 나온다. 예, 염도 때문에 땅에 묻지 못한다. 바다에 버리지 못한다. 근본적 대안이 없다. 근본적 대안이 있다면 대박 사업이다. 정책 사업이다. 어마어마한 사업의 비밀이 여기 있죠.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기회를 내지 않는 걸 들으시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래코리아를 통해서 인생이 비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제가 설명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무지가 제약이야.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니까 교회에 젊은 사람이 그 추운 겨울날 마른 바닥에 눈을 넣고 연세 드신 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암이 걸린 갈 데가 없으니까 저 교회에 이제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지가 제약이에요. 무지가 제약입니다, 여러분. 예. 이제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찾나봐요. 죽을 때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음식물 속에서 가난과 이약을 유발하는 아플라톡신균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물 속에 집안에 보관해서 냄새나는 벌써 아플라톡신이 발생해. 그 아플라톡신이 뭐냐? 가난과 이약을 균이에요. 미니스, 조림불란자 이런 건 다 알아요. 근데 아플라톡신은 모르는 거야. 집안에 음식물 속에 보관해서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이 왜 죽어가면서 먼저 죽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WHO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집안 음식물 속에 보관하지 마라. 이런 전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타고, 여러분, 음식물 처리 사업이 멘탈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 얘기를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업의 비전이 느끼시죠? 네. 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추운 겨울날 성년의 마음을 듣겠습니까? 내년! 또 송년의 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요. 저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군가는 다 보급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캐나다 환경박람회 1등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생물 방식 중에서는 전세계 환경박람회 1등은 장미디인이시요. 빨리가 개시가 됐으니까 서울시청에서 뭐죠? 이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한쪽으로 바뀌어 버려요. 폐미 제조기라는 명목으로 보급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조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형의 단점을 보아야 신형을 여러분 주시시게 될 때 보시면 그 신형을 렌탈로 보급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얘기 잠깐 볼게요. 좌측에 보이는 저 구제품은 여러분, 아, 매뉴얼 타입이에요. 네. 아날로그. 이쪽은 신제품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탑재한 거예요. 구형은 1.5kg, 신형은 2kg예요, 여러분. 네. 그다음에 이거 오피스텔 정도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좋은 얘기 하나 드릴까요? 오피스텔이 나오면 여러분, 이 기업은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은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진짜. 자판과 옵션을 다 지금 넣겠죠? 네. 잘 보시겠네요. 대기가 먹는 음식물 있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바뀐다? 한 줄도 보고 딱 바뀌어버려요. 대기가 먹는 게 여러분 생전배, 통답배, 간장배 이런 거 다 들어가면 한 지명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 단점을 보완해서 실행을 주시는 거예요. 렌탈로. 발음이 좋나요? 네. 제가 좀 북쪽이라서 영어는 좀 약합니다. 자, 이거는 EM입니다. 아까 우리 그 EM 회장님이 설명했는데, EM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유용한 미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음식물 소비를 가지고 앞으로 EM과 해나를 가져갑니다.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EM도 우리에서야 아마 주력산 부위에 대부분 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어디보다 건강이 지금 항암대장, 항암꽃이자, 항암관자, 항암매주. 여러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일본은요, 락도 알아가지고 여러분, 23조 엔의 매출을 올린다는 거예요. 자동차 매출도 막 먹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기절나는 거예요. 같이. 대박 나요, 안 나요? 잠깐 이 장면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들과 똑같이 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처음과 똑같이 렌탈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먼저 도착 개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렌탈을 쓰게 되면, 우리는 렌탈 요금은 23,955개월이에요. 그런데 내가 렌탈을 쓰면서 23,900을 내는 거예요, 이걸요. 내는데, 70억을 해준 거예요, 회사에서. 얼마까지? 23,900원을 70억에 주면, 여러분, 렌탈로 공짜로 쓰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23,900원을 넘어서, 3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40만원까지 70억에 주는 거야. 뭐냐면, 내가 이걸 필요해서 쓰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먼저 오신 분들 벌써 40만원 넘게 받아, 40만원, 30만원, 20만원 받아가요. 이 사람 안 해요! 안 하고, 오직 소비자가 이거 쓰는 거예요. 쓰는데도 70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이요, 옮긴과 청원은요, 리스크가 이거 몇 프로 될 것 같습니다. 렌탈 요금에 대한. 10%, 15% 내려고. 진짜 상당히 높아요, 리스크가. 수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70억을 해내면서 서로 고객과 회사와 윈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렌탈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머리 무리예요, 영업사원들이. 렌탈을요? 하나 안 해! 오! 하나 쓰니까 뭐요? 10개씩, 5개씩 하는 거예요. 최고 많은 사람은 98개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초창기 때 오신 분한테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렌탈 하나 쓰는데 40만원 나오면 10개 쓰면 400 나오고 쓰면 800 나온다. 이 계산을 해야 돼요! 후드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출이, 렌탈이 덤블리고. 진짜 뭐예요. 사실 이 회사 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했듯이 그림 한 장 갖고 시작했어요. 그림 한 장 갖고 앞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 거니까 사업을 같이 합시다. 이런 거 다 뭐라고 해서 한번 나보고 남들이 뭐라고 그래요? 대단하다 그죠? 대단하다 그럴까요? 오, 이집 정신 좀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업원이 제품이 없이 사업원이 여러분 별의별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막, 이 사업에 막 반해서 막 수많은 사람 매출 친 거예요. 막 렌탈 한다고. 근데 막 또 몇천 명이 제품이 안 나오니까 다 반품하고 다 집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여곡절 끝에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 나눔 플러스 있잖아요. 이것이 이 회사의 근간입니다. 이 나눔이. 이를 통해서 이 돈 40만 원이요. 캐시백에 주는 이 돈 40만 원이 어떤 누가 생명을 살리고 그 돈 40만 원이요. 뭔가 꿈과 희망이 돼요. 이 기업은 그걸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 60대 취직, 기초임금 얼마 나오니까 25만, 30만 나오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가 내가 필요했으면서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앞으로 이 나눔 플러스 때문에 이 기업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고객은 돈이 되니까 씁니다. 공기가 차갑고 에너지가 삼성과 공기 청정기 안 써. 우리 위력 꼬리하고 쓰는 왜? 우리 것은 돈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회사는 급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뭔가 마케팅이 차별화되어 있다. 자, 여기 보시면 본인에게 매월 회사가 우리가 끝나 200원씩 주는 거 200원씩 끝나니까 돈이냐 받는다. 이 돈이요 매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팽생연금 팽생월급 이렇게 한 거예요. 매달 40만원씩 팽생 나온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누가 그럼 큰 회사 어디 있어? 좋아요. 누가 운명이 좋아요? 처음 봐줘요. 아까 그건 주식 줬죠. 주식 몇만 주신 건데요. 누가 없는 자에게 서민에게 주식 주는 거 봤어요? 돈 주고 다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게 나름의 실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나름 실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했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실천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진짜.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도 왜 그래 하나님 좋아라 나는 우리가 안 좋아해.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다 하나님이 이 기업을 반드시 되게 된다고 저 약속을 했어요. 그 기업과 믿는 것 같습니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 음식물 처리기를 쓰면서 여러분 여러분 이 음식물 처리기가 보급되면 정권이 처리 비용이 줄어들어야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말 적극 권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적극 권장, 정책사부터 얻고 사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2012년에 이 사업을 때요, 한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 박사님 뭐라고 해요? 자, 내가 일본에서 8년 동안 했는데, 일본은 정책사업으로 특히 위성을 방식에 보조금을 주더라. 앞으로 대한민국 상대가 훌륭한 걸 하니까 반드시 일본을 쫓아갈 것이다. 10년, 15년 늦게 갑니다. 근데 그 박사님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굴 만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맞죠? 네!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중요한데, 누가 중요하다고요? 사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망할 수도 있고, 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거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사장에 모집합니다. 지사장은 1억이에요, 여러분. 1억인데, 우리 회사 전체 렌타 매출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투자자들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투자자들인데, 한번 잘하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앞으로 이 렌탈을 100만 대를 갖다면요. 우리가 렌탈 하나 뜯어봐 1000씩 주는 거예요. 지금이 2000씩 주고 있지만, 지금 80만 원도 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는요, 한 달에 2000만씩까지 주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 지사장님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만약에 우리 그 프로모션을 기억한다고 우리 사회자님 이야기를 했는데 지사를 계약하신 분한테 지금 유지비를 올해 12개월 줘요. 근데 만약에 이달 말까지 하신 분한테는 우리가 반년 6개월을 더 지급해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렌탈장은 얼마냐면 1650만원 본영사 돈을 훔는 거예요. 대신 이 렌탈장들은 한 달에 110원 300밖에 안 돼요. 300 이상은 안 준다. 그럼 1500 투자해서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지사장님들은 여러분 몇십원 한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해봐요. 자, 앞으로 3년 후에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제주도는 지금요, 보조금을 50%씩 준다, 제주도는. 여러분. 2천만 원 아니면 1천만 원을 보조금 줘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것이 이 뒤로 올라와요, 그냥 여러분. 어마어마한 음식물 처리 시장에 여러분 불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니플레바, 공기는요, 음식물 소민이 핸드폰 하면 SK.
음식물 소비경험 미래의 인지도가 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겠네. 이게 해줄 얘기가 많은데. 자, 우리 그 렌탈 그 앞으로 우리 렌탈을 이 접수체에서 보니까 렌탈 접수체에서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간판 괜찮죠? 네. 네, 렌탈 접수 간판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5천 대 정도는 우리가 지금 보지 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가장 핵심은 이거든요. 렌탈 접수처가 이 회사의 핵심이 5천 개를 모시고 오는데 다른 건 다 시간이 없고 영업사원들은 소비자에게는 나눔 보너스를 주는데 이 매장 점주들에게 뭘 주냐면 여러분 렌탈 하나 유치하면 우리가요 5만 5천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렌탈하면 사람들이 5개씩 10개씩 해요. 10개 하면 55만 원이 들어가. 그때마다 1,500원을 누적으로 판매 보너스를 줍니다. 1,500원은요 앞으로 영원히 나온다고 보십니다. 렌탈 요금을 낼 때마다 매달 1,500원이 여러분 왜 매장이 문 닫는지 아세요? 월세를 못 내서 문 닫아. 월세를 못 내서. 근데 이거는요 한번 매출이 뜨면요 1,500원은요 계속 렌탈 요금이 나올 때마다 나가는 거예요. 36개월이 기간이에요. 근데요 37개월도 재객해요. 그럼 그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영원히 평생 월급 평생 요금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 좀 보고 가셔야 될 거냐. 우리 지금 목표가 5천 대 정도 되는데 지금 한 60개 정도 지금 모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못 됐는데 판매 시장에서 보시면 저게 맥시멈 750만 원까지 줍니다. 여러분 750만 원 이상은 안 줘요. 그러면 그 750만 원은 핸드폰 대리점 요일수원처럼 매달 나가는 거야. 오늘 이달에 물건을 안 팔았어. 안 팔아도 이 돈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렌탈 접수를 여러분 문 닫을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대신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 세상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콜은요 뿌리는 대로 심는 대로 가져가는 기업이에요. 왜? 믿음이 기업이 되겠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렌탈 접수처가 엄청나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죠? 접수처를 막 몇 개씩 아동 치는 거예요. 예, 지역분을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750만원까지 안 주니까 또 다른 매장도 잡아요. 핸드폰 대리점도 맞죠? 몇 개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요일사께 우리도 그 핸드폰 요일사업도 갔습니다. 돈 980밖에 안 해요. 핸드폰 대리점 1억 3억 5억씩 줘야 된다고 980만 원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가겠습니다. 지금 한 60개 정도가 설치가 완료됐고요. 지역에 지금 이렇게 접수처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 매장도 상관없고 샵이장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간판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왜요? 인지도 선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접수가 오픈된 그, 매장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여러분, 단독 매장도 오픈되고, 샵이샵, 내가 옷가게를 하면서 같이 렌탈을 모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목포, 산동역, 음식물 소매기 렌탈 대리점. 너무 멋있죠? 예.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매장이 여러분 계속 빨리 나갑니다,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초창기 때 해야 돼요. 지금 핸드폰 대리점은 대박 나요, 안 나요?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 자갈로 팔았어. 남들이 손가락질 할 때, 앞으로 3만원, 10만원씩 지대 온다 할 때,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해. 한글 가면 국민들 알고, 다방 가면 국민들, 누가 그거 쓰냐고 할 때, 그때 그들이 지금 이 시대, 그때를 그저 잘 맞는 사람들이 핸드폰 대리점 전주들이에요. 7천에서 25, 10개. 앞으로 이 렌탈 접수도 5개씩 10개씩 수익시간이 말이야 분명히 나온대요. 그럼 750만 10개면 7,500씩 평생 넘는 생각을 해보세요. 대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2018년도 1년 동안으로 많은 언론 매체에 우리 미래콜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많은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쪽에, 우측에, 부천 시민회관을 했어요. 우리 제품, 신제품 출시 기념을 했어요. 일단, 1,300명 정도 왔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아까 오피스텔이 내년에 이제 초에 나오면, 어마어마한 정적으로 폭발적 반응을 보일 걸로 봅니다.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우리가 올해 2018년 자원순환 및 렌탈 시가 참가를 했는데
상반기 때는 자원 신화수에 갔고 하반기 때는 렌탈 쇼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모습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요, 우리가 이번 하반기 때 렌탈 쇼에 웅진, 청호, 삼성 여러분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레프레가 대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그들은요, 미래인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뭐 이런 애가 갑자기 어디 튀어나왔냐. 우리 1등 하니까. 네. 아이템 대처 신선하죠? 네. 대박입니다. 답변을 안 하네. 네. 답변을 해야 식당 맛있습니다. 시간이 있네. 사실 2019년은 내년은 여러분 제 마음을 진짜 설레게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EMF의 1 더하기 1, 2가 아니에요. 위에서 두고 보세요. 우리 1 더하기 1이요, 만대 되고 100만대 됩니다. 내년 2019년 이렇게 폭발적 성장을 합니다. 모든 걸 여러분 준비를 다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것만 설명하고 제가 빨리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에 여러분 매출 목표를 제가 500억을 잡았습니다. 우리 회장님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500억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오다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8,000대가 서로 오다가 들어와 있어요. 8,000대가 되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음식물 소리가 지금 97만 원이에요. 집안 가격이.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97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60만 원에 판대도 여러분 8,000대는 50원인데 특판 하나만 터져도 500억 돼요 안 돼요? 폭발적 성장을 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예산은요. 그래서 3년 4년 안에 상장을 목표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아까 렌탈 전체 있죠. 지금 2019년에 한 1000개 정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셀과 업소형이 여러분 내년에 출시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EM 있죠? EM도 여러분 우리 또 회사의 한 축을 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조직이 풀어붙죠. 지역센터, 정부센터를 한 30개 정도를 되는 구축하려면 더 이상은 안 되십니다. 여기 강조는요, 강조하는 끝이에요. 뽑으면 뽑고 딱 끝! 절대 우리는 놓치 부리지 않습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역별 판매상으로 7,000명 정도를 우리 구축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7,000명의 영사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믿음의 기억까지 너무 좋아.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이 세상 속에서 대기업 된다면 남들이 저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억까지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좋네. 사람들이 그러는 건 네가 좀 더 교회되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앞으로 우리 해외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진대요.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져요. 내년 충분히 우리 500억 달성이 다 가능합니다. 이해용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EM에 대해서 여러분 또 매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유통구조 확대라고 그랬는데, 연합사업과 공급원 특판과 전국 종판과 온라인 쇼핑몰과 렌탈 접수가 오픈되면서 이 매출을 이렇게 주도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우리 여기 우리 사회 보신 분이 우리 그 이병찬 실장이 내년에 그 사업 그 매출 목표를 갖고 얼마까지 50원을 갖고 왔어요. 50원. 여러분 제가 확지 못했는데 동작이 풀려고 딱 피거든요. 그래서 500억을 쓸 수가 없대요. 근데요, 누군가는 웃을지 몰라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여기에 이 프로가 영업사업이 밀려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이 미래코는요, 웅진의 부분과를 기업으로 탄생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가 여러분 저는 예상돼요. 저는요, 이 렌탈 접수와 이 전국 센터를 통해서요, 우리 한 50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저는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만 명. 여러분, 접수자가 5천 개 정도 가는 데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여러분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죠? 네. 저는요, 그 강주 메인 신문에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미래연구원의
1조 3천억을 주문해라. 1조 3천억은 1,800만 가운데 그럼 전 국민 50%가 깔리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처리해 1,000만 가구가 깔리는 거예요. 1조 3천억 기울어놓으면 여러분 이게 맞죠? 125조 투자하고 이 차례 최초 9만 명 됐대. 9만 명 우리 같은 데서 이런 투자 정부에 지어놓으면 대박 사업이거든요 진짜. 그런 일자리의 창출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경제적 효과도요 여러분 이 처리비에서 30조가 넘습니다. 용산 처리 비용이에요. 5조에서 10조의 경제적 결과 효과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 기업 대기업 대박사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하시기만 말은 대로 이런 기분이 말이 시간이 안 돼요. 이 말은 대로 자! 비렴으로 자식 그런 비렴 뭐 그런 자식 맞죠? 네. 비용부터 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가겠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월 40만원씩 받는 소비자 고객이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들도 일자리 청취인데요. 맞아요? 예. 네. 내가 이것만 쓰고 있어도 40만원씩 받는 사람이 100명, 1000명, 만명이라면 그 또한 일자리 청취인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기업을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개척교회 만교회를 제가 이 음주물체를 지원할 거예요. 만교회를. 그 만교회 목사님이 미래에 걸려고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제가 앞으로 우리 음식물 소맥이 전시장이 전 앞으로 오픈을 하고요. 각 지역마다 음식물 소맥이 전시장! 들어가면요, 그 모든 음식물 소비가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2년까지 다. 폐나까지. 여러분, 고객들은요, 전시장에 들어가야 들어가요. 맞습니다. 저수처가 아니고, 음식물 소비의 전시장을 여러분, 오늘 앞으로 오픈했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미래 코리아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비루하고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다 오는 거예요. 초창기인데 이들이 이 미래 코리아를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모바일도 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믿음의 기업이고 남의 기업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 회사를 설립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다 온 거예요. 가는 과정에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이승우 회장님이 저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못 도와줘서 회장님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기업은 여러분 대기업이 된다는 약속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신 분들이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뭐 다 오신 분들 상처받고 뭔가 간절하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들과 여러분 이들과 절대 대결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이 미래와 이 미래 코리아 함께할 사업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뭔가 간절함 있고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조국의 선택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미래 코리아라고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를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본사가 5분밖에 안 걸려 들었어요. 와서 상담 받으셔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중겨울날 모여서 시방에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드시 이 기업을 반석에 세워서 대기업을 여러분 앞에 보답하는 걸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하시죠? 월납 23,900원 55개월 납입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하락한과 업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무이자 36개월 렌탈료를 먼저 선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렌탈료 나가도 회사로 입금이 되니까 회사는 좋아요 안 좋아요? 혹시 시장을 보거나 보험료를 내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도 월 30만원씩 사용 실적만 있으면 23,900원의 월 렌탈료를 12,000원 할인해 줘서 11,900원의 렌탈을 쓸 수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기 시장이라는 거는 자기 신용 한도가 있죠. 자기 신용 한도가 높은 사람은 두 대도 할 수 있고 열 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렌탈 수준에 따라서
나무 보너스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16개를 했습니다. 16개 엄청 많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한 대당 40만원씩 들어오면 월 640만원이 연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타임을 보내 신나요? 안 신나요? 좋아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시라는 이야기고, 오늘 이 행사를 기점으로 대표이사님께서 프로모션을 해주셨어요. 전국의 지사장, 이름을 가지고 지사장이 현재 30여 명이 지사장이 존재합니다. 근데 50개를 모집을 해요. 그 중에 이제 20개밖에 안 남았어요. 50개의 커트라인을 두고 이렇게 지사님, 먼저 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못하지만 지금 오늘부터 이달 말일까지 지사장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금은 보장하고요. 월 지원금을 80만원씩 12개월 나왔던 거를 6개월 더 연장해서 18개월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죠. 380만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들 거 없이 먼저 선정하시기 바라면서 이 멋진 프로모션 해주신 이재욱 대표이사님께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먹기 3만 전에. 자, 91번! 후! 하시네요. 아이고 이 멋진 합시다. 아 맞아요. 91번. 자 대구에서 오셨어. 대구에서. 큰 박수 주시겠습니다. 썸 예스 가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경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지커 V 불판 선글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지커 V 불판의 혁명 선글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지카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담당 역시 많이.